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노입니다. 내일 7월 7일 날 신규 상장하는 인공지능 업체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인공지능 업체가 상장이 되고 상당히 이제 기술력도 있고 또 기관 투자가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일반 투자가들에게도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던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한마디로 AI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이런 이제 모토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AI 기술로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합니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이고,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첫 번째 제품은 이제 딥비전. 딥러닝 기반의 얼굴 및 객체 인식 모델을 적용해서 사진 속에 또 영상 속에 얼굴, 객체, 상황 등 다양한 멀티 모델을 식별하고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사람들의 이제 각 형태를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화면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사진 속에 빌딩, 또 차량, 또 사람, 각자 이제 객체별로 다양한 이제 상황을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사람 간의 음성 인식 또 음성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고 또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 구축과 손쉬운 컨텐츠 제작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도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을 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또 텍스트는 음성으로 변환시켜주고 이런 이제 기술이 딥 스피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 텍스트 서비스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심층 텍스트 검색 및 분석을 통해서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텍스트 속에서 특정 패턴이나 문장을 검색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는 딥 텍스트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we also have digital content 분석, 동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치, 동영상 컨텐츠의 제목은 물론 등장 인물, 자막, 가사 등 컨텐츠 내용까지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 텍스트 서치, 단어 및 자연어 문장까지 검색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올라운드 인공지능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제 공모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120만 주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공모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좀 품절주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모 가격은 한 주당 25,000원, 25,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또 청약 경쟁률이 일반 경쟁률이 1386:1, 요거는 이제 균등 배정 경쟁률이고 또 비례 배정은 2774:1입니다. 그러니까 2774주를 신청했을 때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률이라 상당히 경쟁률이 뜨거웠었죠.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가 얼마 안 됩니다. 576,444주.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무상증자 주식들이 주식수가 적잖아요. 이 회사도 아마 상장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뭐 공구먼도 무상증자 1대5 하면서 주가가 한 8배, 9배 날아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아데이터도 1대5 무상증자를 했고, 아무튼 주식수가 적으면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 다음에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570만 주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 134만 5,660주밖에 안 됩니다. 23.7. 그야말로 품절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장 첫날 좀 큰손 세력이 싹 한번 물량을 흡수하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재무제표도 인공지능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인데 이 회사는 흑자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178억, 또 영업이익이 22억, 순이익이 19억 났습니다. 흑자 나는 인공지능 업체이면서 유통량도 품절주인 코난 테크놀로지, 상당히 상장하면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상세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가지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최대 주주 김영성님이 이제 23.93%, 또 임원 양승현 씨가 7.3, 또 임원 윤덕호 씨가 6.27 쭉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39.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 가지고 있는 거죠. 최대 주주는 이제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주주가 있습니다. 5% 이상 소유 주식 중에서 SK커뮤니케이션스, SKT그룹에서 2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K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소한 한국항공우주에서도 44만 4,444주 7.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SK커뮤니케이션즈도 3개월 동안 락업이 되어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상장 후 1년 동안 락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하고 SK커뮤니케이션스하고 항공우주하고 합치면은 거의 한 70%가 락업이 되어 있고, 기타 주주 뭐 여러 명 있는데 요 기타 주주도 한 6.86%, 요것도 이제 상장 후 6개월 동안 락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 가능 주식수는 공모주, 기관 투자 및 일반 투자자 114만 주하고, 또 1% 미만 주주 20만 주하고 합쳐서 134만 5,660주 23.69만이 유통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품절주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내일 상장하면은 잘 공략하셔가지고, 자, 상한가 한 번씩 드시고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하시면 좋은 성과 있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